고지서의 경우에는 종이 사용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정보의 문제만 아니라면 종이로 분리 배출을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닐 코팅만 되어 있지 않으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폐지만 한꺼번에 모으니까 괜찮을 텐데요. 주택가 지역의 경우에는 컨베어 벨트 위에서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작은 종이 조각은 선별하기가 힘들 겁니다. 주택가 지역의 경우에는 아주 작은 종이를 찢었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크기의 종이 조각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것이 맞겠죠. 아주 원칙으로 가게 되면은 스테플러, 침도 종이와는 다른 이물질이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배출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스테플러 신같이 아주 작은 크기의 경우에는 종이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큰 장애 요인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스테플러 심을 떼지 않고 버렸다고 해서 종이 재활용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진짜 분리배출을 완벽하게 잘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작은 이물질 조각까지도 떼주는 것이 좋겠죠. 다음에 그 스프링이 되어 있는 보고서 같은 것들도 이 스프링 부분들은 다 떼내고 안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겉표지는 떼내야 되겠죠. 구독, 좋아요.